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 평생 숙제가 된 다이어트. 5kg 빠졌어요. 예. 아니면 뭐 이제 뭐 조금 살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오셨는데 한두 달 뒤에 대부분 다시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나의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94kg에서 40kg 이상을 감량한 백조로 다시 태어난 정은주입니다. 굶고 있다가 많이 먹는다던가 닥치는 대로 정말 미친 소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지옥 같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.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열연을 펼쳤던 연기자 최여환입니다. 미쳤나 봐 진짜. 아 시끄러 죽겠네. 아 이 소세지가 진짜 엄청 맛있네. 그만 좀 먹어라 좀. 나 진짜 몸짱 남편이랑 살고 싶다. 노력한다 내가 노력해.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갖고 아예 봉인해버리겠어. 나 사기 당했어.